은행권 부실 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0.4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말 총 여신 잔액은 2,475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61조 원 증가한 반면 부실 채권 잔액은 같은 기간 10조 8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개선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 착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성한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것이 영향을 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